근데 날이 이제 진짜 풀렸어요. 내가 하려고 자기야. 그 풀렸어를 하려고 내가 앞에 아, 말을 그래요? 풀렸다는 걸로 해서 또 다른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 화요일은 유퀴즈 날이니까 어 좋아 화요일 좋아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반가워요. 아니 오늘 아니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매일 보는 사람.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운동 갔다 와요. 아 운동 갔다. 아 그러면 저희 잠깐 얘기 좀 나누셔도 될까요? 얘기 좀. 아니 뭐 간단하게. 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아니야. 자기야. 이거 뭐야? 어르신 가시는 길. 이거 뭐야? 어르신. 미끄러지는 왜요? 예? 아니 저희 그. 유키스 언더블록이라고? 네, 연속국이에요? 뭐예요? 연속국은 아니고 아니, 아니요. 네. 저 이게 저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예능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그러면 잠깐 얘기 좀 나누셔도 돼요? 잠깐. 아, 좋다, 좋다. 아, 앉아서. 앉아서. 그럼 잠깐 이쪽으로 좀 오세요. 저희가 의자 가줍니다. 아, 저기 의자 있어요? 아, 있어요? 가시죠. 여기. 여기 좋다. 어르신, 여기요. 일로 오세요. 아, 저희가 왜냐면 선물도 드려요. 아니 선물은 안 드리겠네. 휘자 나올 인물들이 아니잖아. 아니 나오셔도 돼요. 아니 그냥 앉아. 여기 오세요. 여기. 여기. 뭐에 나오는 걸 말해줘요. 볼까 이거.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어. TVN이라고 아시죠? TVN. 몇 번에서? 17번. 17번? 예. 네. 17번은 여러분 어디다 넣었어요? 진짜 아니에요. 아 지금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화요일 밤 11시에 TVN이라는 17번. 난 18번만 좋아. 뭐 18번. MBC. 어, 저 깜짝. 어르신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저도 모르게 제가 눈을 보고 말씀하셔서. 예. 예. 아 18번이라고 보시라. 예. 예. 성함을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이름은 난 한묘석이요. 예? 한묘석. 한묘석 여사님이세요? 여사는 무슨 여사? 할머니. 아 그래도 여사님이시죠. 여사님이시죠. 여자, 저기 여자지. 그러면 형제분은 또 형제분 어떻게 되세요? 아 형제들 다 없어 죽었어 다. 아니 언니 오늘 토크가 아니 처음 만난 우리 유퀴저신데 토크가 상당히 저희가 종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니 가게 그만해요. 예? 아니 가요. 아니 저희가 이제 토크를 조금만 하려고. 뭐해? 아니 일단 저기 댁에 가시면 뭐하시는데요? 할 일 없어 아까. 드립이 뭐지? 그러니까 할 일 없으시면 저희랑 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아니 근데 묘성 여사님은 이거 지금 혹시 건봉지 뭐? 아니 조갯살. 예? 아 조갯살. 국 끓여 먹으려고 미역국 끓여 먹으려고. 아 조갯살. 저는 길 다니다가 검은 봉지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저 검은 봉지에 뭐가 들었나가 그렇게 궁금해요. 아까 먼저 가신 여사님은 예. 미꾸라지가 있었고. 아, 맞아. 네. 맞아. 네. 고민 같은 거 요즘 있으세요? 우리가? 고민 없이요, 난. 없으세요? 오남매 나서 다 잘 살아. 오남매를 키우셨어요? 응. 야, 오남매면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 큰딸, 큰손녀딸, 나 오늘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자꾸 찍어 스타 되는 기분이야. 나 이거 자기야 심층 인터뷰하고 있는데 자기야 큰딸, 큰손녀딸은 시집 가서 미국 가서 복사기 받더라. 사진을 찍어 사회야. 나 오늘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자꾸 찍어 스타 되는 기분이야. 나 이렇게 많이 찍어서 생긴 것 같은데 얼굴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인데 온 동네 다 나가. 아 근데 이렇게 저희하고 따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방송 이다 보니까 저는 여사님 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많은 얘기를 자기야 네네네네 아니 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그냥 가는 거지 뭐 별거요. 아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뭐요? 아 지금 자꾸 그 묘석 여사님 건강하게 살다 가신다고 지금 갑자기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어딜 가세요 가시기 가야지 저 사람들 구경해서 나 가야겠네. 그러면 자 일단 저기 바쁘시니까 네네네 You kiss 뭐라고 할게? 예? 예. 아, 예. 아, 혹시 그 100만 원을 타시면은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돈 쓸 때야 많죠. 잘 됐네요. 저희가 일단 저희가 바뀐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나 빼고 다는 뭐 오래된 춤 뭐 이런 게 저희가 드릴 퀴즈의 키워드예요. 그렇죠. 하나를 먼저 묘성 여사님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여기서 다 골라? 네. 하나만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고르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나는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벚꽃? 벚꽃! 가장 오래된 벚꽃. 아, 자.
일단 묘성 여사님은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선택하셨고요.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가장 오래된 벚꽃 축제는 매년 4월 경남 진해에서 열리는 군항제입니다. 예. 군항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진해에 이 인물의 동상을 세우고 추모제를 지낸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명언을 남긴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 누군지 아나 내가? 그걸. 자, 가장 오래된 벚꽃 축제는요. 매년 4월 경남 진해에서 열리는 군항제고요. 아, 갔다 오셨어요? 응. 어, 거기 동상 있을 거 아니에요? 묘성 여사님. 거기 갔다 왔어. 묘성 여사님, 요거 좀. 군항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진해에서 추모제를 지낸 곳에서 시작됐는데요. 필사즉생, 이 인물은 누구일까? 이 인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를 누구지?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5, 그 누구라고 4, 누구라고 3, 2, 그 이름을 누군지 1.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아, 이거. 장군이시죠. 물론 나 그런 건 못 봤어. 아, 아쉽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응, 동경에서. 자, 그러나 얼른 축하 선물입니다. 자, 자, 여기 드디어 네. 우리 두 분 여사님을 위한 스페셜 빅 이벤트가 자, 여기서 하나 뽑으시면 돼요. 자기 백에서 하나 뽑으십니까? 네. 이 안에는요, TV 최신 핸드폰, 태블릿, PC, 무선 청정기,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캡슐, 커피 머신, 토스터기, 킥보드, 다양한 인싸템까지 쭉. 여기 그거 있다고? 네, 잘 뽑으시면 돼요. 여기 그거 있다고? 청소기, 청소기. 자, 그럼 먼저 뽑으시죠. 자, 그러면 먼저 한묘성 여사님이 하나 뽑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드려요. 손을 넣어서 아무거나. 이거 뽑을까? 이거. 바로요. 자, 묘성 여사님. 왜 보여? 거기 드러남? 아니, 절대 저거 뭐 있을게요. 자, 우리 한묘성 여사님께 드릴 선물.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니, 필요하지 않아요. 난다 살만해요. 그래도 혹시 뭐 TV 뭐 이런 거? 아니, TV도 있어, 두 개나. 그럼 애들이 잘 사니까 다 얼마나 보다 집인데. 어? 아, 그러세요? 표정이 좋은데요? 자, 우리 한묘성 여사님께 드린 상품은? 뭐야? 닭다리 쿠션. 뭐? 이건 없으실걸요? 닭다리? 닭다리가 어디 있어? 시켜드립니다. 닭다리 쿠션. 닭다리. 자, 닭다리 쿠션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이, 뭐죠? 그런 건 뭐 했다. 아이고, 닭다리. 그게 뭐예요? 닭다리 쿠션. 닭다리 쿠션. 아이고, 웃어 죽겠네. 이게 뭐예요? 아니, 근데 쿠션, 쿠션. 막상, 아니, 막상 여사님께서 예. 닭다리 쿠션 하니까 너무 당황하셨는데 닭다리? 이거 있으세요? 이거 있으세요? 아이, 없어, 있어, 없어. 재밌으세요? 아니, 보게사님 재밌습니까? 아니, 아니, 어머. 잘못했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 별로요? 자, 일단 아, 그러면 요번에 보교사님. 우리 보교사님. 아이고, 진짜 너무 웃기네. 나는 눈 감고도 아니, 깊숙하게, 깊숙하게, 그렇죠. 깊숙하게 뽑아봐. 깊숙하게 뽑아봐야죠. 깊, 나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예, 예, 예. 빨간색. 나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예, 예, 예. 빨간색. 깊숙하게 네. 들어가서 뽑아봐야지. 자, 우리 보교사님. 자기야, 뭐야 또? 그 구석을 그렇게 어? 자기 이게 뭐야? 아니 느낌이 여사님. 아니 느낌이 여사님. 보교사님, 보교사님은 뭐 혹시 받고 뭐 TV, 뭐 에어프라이어, 나, 청소기. 아니 나는 욕심은 없지만 나오는 대로 받겠어요. 이걸 바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난 나오는 대로 그냥 받겠다고. 자, 우리 여사님, 우리 보교사님은 우리 보교사님은. 다른 걸 드립니다. 어디 뭐? 아 진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뭐가 그래요? 너무 중고가. 자, 우리 여사님은 또 생선 슬리퍼. 이야. 생선이 어디 있어? 생선 이거 너무 좋아요. 좋다. 네. 아이 어디서 저런 걸 또? 여사님. 아이 그게 낫다. 아, 이거 잘못해서 내일 구우시면 안 돼요. 세상에. 한번 신어보실래요? 우리 여사님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만 신어보세요. 보교사님. 보일까 봐 징그럽다. 아 이쁘다. 여사님. 이거 한번만 신어보세요. 이쁘면 이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래요. 이게 좋으시네요. 여사님 제가 한번 신겨드리겠습니다. 이건 필요도 없어. 지금 아니, 여사님께서는 오히려 생선 슬리퍼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두 분께서 바꾸셔도 돼요.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낫다. 아니 이런 아니 교실에서 신는 아니 내일 운동할 때 요 슬리퍼 신으시고 묘성 여사님은 이걸로 예 이렇게 잠깐 있어봐요. 허리 운동하시고 예.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지도 말아요. 아니
고치지도 맞아. 말라고. 대도 말라고. 고치잖아요. 아니 나는 욕심은 없지만 나오는 대로 받겠어요. 이걸 바라고 행운 아니기 때문에 난 나오는 대로 그냥 받겠다고.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지도 말아요. 다른 그 이름을. 대도 이 정도 신는 사람한테 이걸 뭐야 이게. 근데 나이키도 신고 다니는 사람한테 이게 뭐야 이게. 남은 게 38만원짜리요. 아, 잠시만요. 예. 우리 여사님이 신으신 신발 38만원짜리라고 하시네요. 예, 예. 38만원짜리. 아, 근데 웃기네요. 여사님 웃기지 사다요. 않아요? 저희가 어?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게 아니, 선물을. 요거 요즘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이런 거 좋아해요. 여사님 이거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아니, 갖다 집에서 신어, 끌어. 그래요. 여사님, 그러면 저 두 분 건강하시고요. 예. 여성 여사님 들어가세요.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저희들 때문에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우리는 팀이 하나도 생긴 거 아니니까. 여사님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어, 우리 첫 번째 네. 유퀴즈 두 분에게 혹독하게 혼이 났습니다. 아, 혹독하게 네. 이제. 아, 저기 좀 닭다리하고 우리 또. 생겼습니까? 생선 슬리퍼. 아, 오셨다. 한 분은, 한 분은 닭다리. 언제 뭐 며칠하고 나온다는 아, 그거 아까 16일, 4월 16일. 저 적어드릴게요, 적어드릴게요. 하나 적어드릴게요. 어, 주세요. 저희가 4월 16일 화요일 날 해요, 여사님. 예. 네. 밤에. 아니, 17번. 내가 찍어서 한번 보기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7번. 아니, 채널이 고장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TVN이라고 있어요. 아, TVN이라고 저희. 몇 번이죠? 예? 몇 번? 17번. 잘 보셨습니다. 아, 예. 저기 어디서? 아니. 여기. 아니, 이거야. 평생 살면서 이런 다 봐도 모르겠다. 아니 근데. 여사님.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아, 왜, 왜, 아버님 왜요? 네. 저도 갑자기 뵀는데. 아, 내 친구 한번 가볼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 강아지 봐.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 아, 뒤에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아유, 그러게. 아유, 귀여워.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강아지가? 15살. 15살,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어머나. 아!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어머나. 아! 아이고. 아, 예. 찍으세요. 야. 딱 찍으세요. 아유. 자기야. 프로그램 잘 되려나 보다. 야. 자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 괜찮아요? 야, 아, 예, 괜찮습니다. 야, 프로그램이 잘 되려나 봐. 그러니까. 앞을 잘 보고 네. 다녀야 돼요. 소금이 잘 내는데 터졌어요. 빵빵 터졌어요. 야, 지금. 내가 터졌다. 터졌어? 아, 내가 터졌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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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예. 야, 어떻게 또 여기 아우, 또. 야, 이게 왜 또 여기야. 아, 잠시 시청자 여러분. 네. 걸음걸이가 원활하지 못한 아. 점. 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곧 괜찮아져요. 아, 그럼요. 야, 근데 네. 나 진짜 아. 턱 소리 나는 거 들었어요? 들었어요. 터지는 소리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초에 가야 이거 도초에. 도초에. 조심하세요. 네. 저만 조심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